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미입니다. 오늘은 W 컨셉과 함께 연말 시즌 오프 할인템 추천편을 찍어왔는데요. 찍어왔는데요가 아니지. 오늘은 W 컨셉과 함께 연말 시즌 오프 할인 추천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스토커즈 할인 쿠폰으로 기존 할인가에 10% 할인 쿠폰 더 얹어서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추려본 이쁜 할인템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로 준비한 룩은 좀 편안하면서도 포근함을 뽐낼 수 있는 룩이에요. 상의로는 벌스데이 슈트의 앙고라 카디건을 준비했는데요. 앙고라 소재를 사용해서 헤어리한 원단감 때문에 포근함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카디건이에요. 터치감은 부드럽지만 헤어리한 원사 때문에 살짝 간지럽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걸 맨살에 입진 않을 거잖아요. 쨍한 블루 컬러 톤이 무채색 코디에 딱 하나 얹어주면 너무 쨍하니 화사하니 이쁘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준비한 바지는 로드종드레의 울 팬츠인데요. 멜란지 차콜 컬러의 울 소재감이 시각적으로 포근하면서 전체적으로 겨울 슬랙스로 추천드려보고 싶었어요. 쭉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핏으로 깔끔하면서 앞쪽에 있는 포켓이 되게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부츠 하나 딱 신어주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킨치의 신상 아이템을 준비를 했는데요. 너무 슬림하지도 너무 볼드하지도 않은 토쉐입이 굉장히 깔끔했고 텍스처감이 드러나는 가죽이 사용돼서 좋았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제품을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 중인데 저희 구독자님들이 킨치 좋아해가지고 이거 할인 받으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잘라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예약 배송인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우터로는 메종미네드의 블랙 더블 롱 구스 다운을 입힐 건데요. 레벌레 핏이 나오는 롱 패딩이 아니어서 데이트 트룩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로패딩 데이트하지마! 매트한 원단감에 허리 쪽 벨트 디테일이 살짝 워크웨어스러운 무드도 풍겨서 뭔가 남성미 넘치는 No 에벌레 핏 롱패딩으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왕 포근할 거 장갑까지 할인을 받아왔는데요. 장갑 추천편에서도 있었던 레인즈 장갑이에요. 아씨 이거 할인할 줄 알았으면 그거 샀지.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고 현명한 소비를 하시면 됩니다. 아 말씀드리고 싶은 레인즈에서는 장갑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패딩 장갑으로 심플 깔끔해서 미니멀 캐주얼 룩 두루두루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네요. 상의에 저 블루 컬러 룩 너무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블랙 룩도 준비를 했어요. 동일한 브래데이 슈트의 가디건이 블랙 버전도 있거든요. 무채색 톤 옷을 입으실 때도 이렇게 텍스처감만 달라줘도 포인트 디테일이 이렇게 좀 살아난다는 거. 거기에 바지까지 시커멓게 가면은 너무 우중충해 보일 것 같아서 화이트 톤 데님을 찾다가 발견한 에비너의 플랭크 와이드 데님 팬츠 화이트 컬러입니다. 턱이 하나 접혀있고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편히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똑같이 킨치 부츠 신어주시는 거죠. 메종 미네드 아우터도 얹어. 근데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색깔 많이 없어가지고 뭔가 아쉽지 않아요? 뭔가 아쉬워. 이럴 때 겨울 악세사리 하나 얹어주시는 건데요. 제가 준비한 거는 아브라함 문의 체크 머플러입니다. 메리노 램스울 100%로 까슬거림 없고 터치감도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워낙 다양한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제 추천은 이 블루 체크입니다. 무채색의 블루 포인트 컬러가 부담스럽지 않게 들어가서 컬러 포인트를 처음 활용하실 때는 옷보다는 목도리도 좋습니다. 아 언제니까 너무 많아요. 이제 색깔 조금 들어가니까 마음이 편해. 이어지는 코디는 좀 꾸민 듯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활용하시면 좋을 코디인데요. 시크하게 앞서 추천드렸던 버스데이 슈트 블랙 가디건을 걸치시고요. 이왕 시크해질 거 어두운 데님을 찾는데 에비노의 블랙 컬러 데님도 있더라고요. 또 여기에다가 킨치 부츠 신어. 아우터로 포인트 준 룩을 입을 건데 여기에는 더니트 컴퍼니의 무스탕으로 포인트를 줘볼 거예요. 이미 추천을 한번 드렸던 제품으로 포근 따뜻하면서 실제로 봤을 때 싼티가 진짜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려요. 제 사촌동생이 무스탕 추천달라고 해서 요거 추천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블랙을 입어줬으니 저는 아우터만큼은 브라운 무스탕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손 시렵잖아? 그리고 이왕 시크하게 무스탕 입어줬으니까 가죽 장갑 한번 어떠실까요? 오메가의 나파맨 장갑 추천드려볼게요. 양가죽을 사용해서 야들야들하고 안쪽에도 캐시미어를 사용해가지고 착용했을 때 아주 부드러웠어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요런 거 할인받은 이유는 아버지 선물로 요런 거 되게 좋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 효자 효녀들이시잖아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텐트 룩으로 되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에이퇴. 뭐야? 에이퇴. Stalkers. 다음 룩은 미니멀 캐주얼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아이템들로 꾸며봤는데요. 상의로 준비한 건 후브스의 헤비 니쥬 울카라 가디건입니다. 니쥬 조직으로 도톰한 니트 짜임에 맨살에 가능할 정도로 되게 부드러웠어요. 카라가 있어 단정해 보일 수도 있고 뭔가 격식 있는 자리에도 활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 좋은 니트 가디건으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앞서 추천드렸던 로드 종글의 울 팬츠까지 입어주면 전체적으로 따뜻포근해. 캐주얼 룩이니만큼 신발은 스니커즈 준비를 했는데요. Reproduction of Pound의 German Military Trainer를 준비해봤습니다. 독일군 디테일로 클래식하면서 컬러에서 오는 캐주얼함이 묻어나는 포인트 신발인데요. 은근 슬림한 편이어서 발볼러, 발등러 분들께는 사이즈 업을 추천드려요. 가격이 있는 만큼 만듦새도 좋고 가죽이 되게 야들야들하니 너무 좋더라. 개인적으로 블루, 그린 컬러가 신발로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려봅니다. 이렇게 준비한 룩은 아더 컬러가 있으니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우터로는 비긴 20의 발막한 코트를 준비했는데요. 터치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어깨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코트는 세일할 때 구매해야 짜릿하죠? 깔끔 담백한 발막한 스타일로 캐주얼 미니멀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목도리를 얹어주신다면 아브라함 문의 블랙 워치 한번 추천드릴 텐데요. 굉장히 클래식한 톤으로 네이비 코트에 딱 어울리지 찰떡콩딱
유행하지 않을 컬러감이라고요. 다음 룩 또한 캐주얼 룩이에요. 상의로 준비한 니트 집업은 밀로의 플레인 니트 집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컬러는 그린인데 이게 리뉴얼돼서 올리브 컬러로 나온다고 하네요. 올리브 컬러가 활용도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두께감이 적당해서 가볍게 걸치시기 좋을 것 같고 겨울 시즌은 레이어링용으로, 나중에 봄이 찾아오면 아우터 형식으로 입어도 될 것 같네요. 여기에 어울릴 데님으로는 로드존 그레이의 릴렉스 데님 트라우저를 준비했는데요. 예쁘게 떨어지는 와이드 실루엣으로 사계절 활용 가능한 두께감에 색감도 진한 인디고 컬러로 FW 데님으로 적극 추천드릴게요. 여기에 슈즈로는 앞서 추천드린 리오파 독일 굿 얻는 거죠. 아우터 제품은 로드존 그레이의 M65 다운 파카를 준비했는데요. M65 모티브 덕다운으로 크림 컬러가 굉장히 화사하니 예뻐서 준비를 해봤어요. 촉촉 부드러운 원단감이고 적당히 빠방한 스타일. 모자 탈부착도 가능하고 사이드에 있는 지퍼로 이너 레이어링룩을 포인트 주면서 입으실 수도 있더라고요. 얼죽구만 이쁜 게 아니에요. 요즘은 따뜻하게 이뻐야 돼. Stalkers. 자, 다음 룩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할인 가격도 좋은데 거기다가 할인까지 더 받으면 좋지 않을까. 상의로는 앞서 보여드렸던 밀로의 집업 니트가 블랙 컬러도 있어서 블랙으로 준비를 했고, 바지로는 에비너의 블랙 데님, 슈즈로는 리오파의 독일군. 무난 깔끔하게 입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그 할인받고 싶었던 제품, 레인즈의 푸퍼 자켓입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원단감에 섹션이 나뉘어진 스타일의 후드도 달려있어서 뭔가 힙하게 입으라고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 두 가지 컬러웨이는 무난하게 다양한 활용도가 있을 슬레이트 컬러감, 광택감 on! 관중 무드 on! 실버 파인 컬러 추천드려볼게요. 여기 뭔가 허전하시면 앞에 추천드렸던 목도리 장갑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룩입니다. 파랑 포인트였던 버스데이 수트에 가디건 입어주시고, 로드 존 그레이의 데님 팬츠, 거기에 리오파 독일군까지. 이왕 캐주얼하게 입으실 거 아우터 추천을 하나 더 드리자면, 퍼블릭 피거의 나일론 리버서블 M65 피시테일 파카를 준비했습니다. 나일론 원단으로 크리스피하면서 크링클된 원단감에 안쪽으론 밀리터리 퀼팅으로 빠방한 내피가 있습니다. 리버시블로 입을 수도 있고 내피 분리도 되니 이런 거야말로 약간 1타 쌍피가 아니고 1타 3피? 요렇게 입고 추워? 허전해? 목도리 불러! 장갑 껴! 아무쪼록 전 여러분들이 올 겨울 따뜻하면서 이쁘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W 컨셉과 함께한 연말 특가 스토커즈 픽 추가 할인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제품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지만 아닌 제품들도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저희 스토커즈 픽 추가 10% 장바구니 할인 쿠폰은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시니까 현명한 소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예쁜 제품들 휘뚜루 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안녕! 즐거운 연말 되세요! 연말